안녕하세요, 펑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4년에 사용하려고 구매한 다이어리들을 보여드리려고요. 2024 다이어리 영상이 너무 늦었는데 제가 고민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정말 많은 다이어리들을 찾아봤고 제가 사용하려는 용도에 딱 맞는 아이들로 골라왔습니다. 이번에 고른 다이어리들을 소개해드리고 작년에 썼던 다이어리들 후기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워너디스의 딜라이트 로그 타임 플래너 위클리 다이어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1시간 다이어리를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PP 커버에 담겨서 오는 다이어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가로 125, 세로 185고 가격은 15,800원입니다. PVC 커버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밴딩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고른 다이어리 중에 밴딩이 있는 다이어리는 유일합니다. PVC 커버는 탈부착 가능하고 이거는 노출 제본으로 되어 있어요. 다이어리를 고를 때 제본 방식을 신경 써서 보는 편인데 이렇게 노출 제본으로 되어 있고 책등이 없어야 가장 잘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도 180도 완전 잘 펼쳐져요. 앞에부터 다이어리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기닝이랑 파인유얼 딜라이트 지나서 먼슬리가 나옵니다. 저는 먼슬리 위클리가 반복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데 이거는 먼슬리가 앞쪽에 쭉 나오고 뒤쪽에 위클리가 나와요. 이렇게 먼슬리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위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만년형이라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요. 내지 스타일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 다이어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클리 형식인데요. 제가 1시간 다이어리를 쓰려고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시부터 2시까지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눈에 볼수 있고 위쪽에 기타 칸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다이어리를 고를 때만 해도 이런 타임 다이어리가 많이 없었는데 올해에는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은 다이어리를 구경했는데 왜 이걸로 골랐냐면 우선 일주일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늦게 시작하거나 일찍 끝나는 다이어리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180도가 편하게 펼쳐지는지였어요. 제가 작년에 사용했던 아날로그 키퍼의 가장 큰 단점이 180도가 안 펼쳐졌거든요. 물론 저는 책등 부분을 다 긁어내고 사용을 해서 180도가 엄청 잘 펼쳐졌는데 이거를 다시 긁어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책 등을 억지로 뜯어냈더니 외관상 예쁘지 않아서 사용하는 내내 조금 찝찝했어요. 그래도 이 다이어리를 너무 잘 썼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에는 조금 리뉴얼이 되었더라고요. 여분의 칸이 왼쪽으로 가면서 다이어리 사이즈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워너디스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워너디스 딜라이트 다이어리에 1시간 기록을 적어보려고 해요. 이것도 제가 써보면서 중간중간 인스타 스토리로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지는 120g이에요. 꽤 도톰한 편이라서 비침이 적을 것 같습니다. 쭉 위클리가 반복되고 마지막에 프리노트가 조금 있어요. 저는 다이어리를 쓸때이 프리노트 부분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프리노트가 적게 들어가고 다이어리가 얇은 게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19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다이어리를 결정하기 전에 다른 걸한개더 샀었거든요. 그거는 영상 마지막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페이퍼리안의 리스트 투 리브 바이 쓰리 로우 플래너입니다. 가로 126, 세로 182고 가격은 14,800원이에요. 이거는 소비 기록 다이어리로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선호하는 노출 사철 제본이고 PVC 커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가계부를 따로 구매를 했었는데 용돈, 살림 두 개로 나눴더니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내부를 보여드리면 이얼리랑 먼슬리, 그 다음에 위클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먼슬리 위클리 반복되는 구성이에요. 이 다이어리로 고른 이유는 위클리가 칸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 이름인 쓰리 로우처럼 이렇게 세 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구분해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용돈 기록, 살림 기록, 기타 칸으로 쓸것 같고 이것도 타임 다이어리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세 칸에 9줄씩 들어가 있어서 총 27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지 라인이 블랙이 아니라 네이비 컬러라서 조금 더 유니크했던 것 같아요. 이 다이어리도 만년형이라서 날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지는 100g이에요. 앞에 보여드렸던 다이어리보다는 확실히 얇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클리랑 먼슬리가 쭉 반복이 되고 마지막에 프리노트가 조금 있어요.
프리노트 라인이랑 그리드 두 종류 있고 프리노트 부분도 되게 유니크해요. 페이지는 총 192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표지가 되게 예쁘거든요. 표지는 재생지를 사용해서 내추럴한 텍스처이고 글자는 먹박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고른 컬러는 유광 먹박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무엇보다 이 다이어리는 내지가 유니크한 게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데시앤도트의 2024 루미너리 먼슬리 플래너입니다. 가로 130, 세로 186이고 가격은 6,900원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PVC 커버 포함이고 사철 제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위클리가 없어서 얇은 편입니다. 이거는 유튜브 영상 스케줄 기록용으로 구매한 건데 작년에는 온 유어 마인드 다이어리를 사용했는데 먼슬리만 주로 쓰게 되고 위클리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먼슬리의 영상 스케줄 관리하는 용도로만 썼고 위클리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위클리가 없는 다이어리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찾게 된게 데시앤도트 루미너리 플래너예요. 우선 장수가 적어서 좋았고요. 위클리 없이 먼슬리랑 프리노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얼리 플랜, 이얼리 체크, 먼슬리 체크는 두 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먼슬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날짜형이라서 이미 날짜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먼슬리는 일요일 시작입니다. 먼슬리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리노트가 조금 있어요. 그리드 페이지랑 블랭크 페이지도 조금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했지만 프리노트 페이지를 잘안 쓰기 때문에 얇은 다이어리 찾는 거를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위클리 페이지 필요 없이 간단한 일정 정리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지가 120g이에요. 만져보니까 꽤 도톰하고 비침이 적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트롤스 페이퍼의 플레인 노트 102 룰드를 구매했습니다. 가로 130, 세로 185이고 가격은 14,500원이에요. 트롤스 페이퍼는 포장이 엄청 고급스럽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심플하게 생긴 다이어리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출 사철 제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책 리뷰 다이어리로 사용하려고 구매했는데 사실 가격이 싼 편은 아니거든요. 이런 줄노트는 더 저렴한 것도 많았지만 왜 이걸로 구매했냐면 2023년 다이어리로 트롤스 페이퍼 다이어리를 샀었거든요. 이거를 감정 노트로 쓰려고 구매했는데, 네, 조금 쓰다가 말기는 했지만, 이 다이어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샀던 다이어리들 중에 만듦새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종이 질이 좋아서 글씨 쓰기에도 너무 좋았고, 비침도 많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리가 180도 펼쳐지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것도 이렇게 노출 사철 제본이어서 너무너무 잘 펼쳐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커버도 따로 판매하셔서 끼워서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리의 위클리 형식 때문에 이번에는 구매를 안 했는데 대신에 책 리뷰 다이어리로 줄노트를 구매했어요. 근데 이거 받아보니까 장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총 174페이지이고 전부 라인 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지는 문켄지 120g인데 진짜 좋아요. 글씨도 부드럽게 잘 써지고 엄청 탄탄합니다. 그리고 이런 라인 속지는 줄 간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줄 간격이 6.75mm라서 더 좋았어요. 2024년에는 독서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문장들 적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다이어리가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트롤스 페이퍼에서 산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커프리스 노트 라이트 그레이입니다. 이것도 포장이 예쁘게 왔어요. 사이즈는 가로 130, 세로 185이고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이것도 누드 실제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크랩 닦고 용으로 구매를 했는데 내지가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미색지도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 색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어리 종류가 4가지 정도 있었는데 제가 구매한 거에는 이런 연한 코코아 색이랑 베이지 그리고 브릭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흰색 내지만 있는 다이어리들만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색지가 섞여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질리지 않게 여러 가지 스타일로 다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흰색 속지는 미색지 100g인데 엄청 두껍지는 않아요. 그리고 색지는 120g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더 두껍고 탄탄한 재질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180도 쫙쫙 잘 펼쳐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총 장수는 1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온유어 마인드의 B6 노트북이고요. 가로 128, 세로 182이고 가격은 8,500원이에요. 이거는 영어 필사용 다이어리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나이가 들면서 영어를 쓸 기회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공부는 힘들지만 이 정도는 할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책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영어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적어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긴 한데 저는 노트를 따로 구매해서 여기에 쓰려고요. 그냥 소소하게 공부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도 전부 다 라인 속지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걸로 골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제 2023년 유튜브 다이어리가 온유어 마인드 제품이었어요. 이 다이어리도 만듦새가 되게 좋았거든요. 우선 내지도 탄탄하고 글씨도 잘 써졌어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라인이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온유어 마인드 노트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내지에 초록 줄이 들어가 있어서 귀엽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리는 책 등부분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180도 펼치는 게 조금 힘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도 잘 꺾어서 쓰면 안 펼쳐지지는 않아서 괜찮아요. 근데 내지가 조금 다르네요? 기존에 제가 썼던 다이어리는 이렇게 조금 사각사각한 소리인데 이 다이어리는 조금 더 매끈매끈해서 필기감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좀 써보고 나중에 후기를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노트는 위쪽에 날짜 쓰는 공간도 따로 있어요. 줄 간격은 7mm라서 트롤스 페이퍼보다는 넓은 편이에요. 총 페이지 장수는 128페이지로 되어 있고 앞뒤 디자인이 달라서 더 유니크해요. 다음은 머쉬룸 페이퍼팜의 다이어리를 구매해봤습니다. 이게 엄청 유명하던데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용도를 정하지는 못했는데 우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베이스팜과 표지와 내지를 따로 구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내지를 바꿔 낄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우선 베이스팜을 뜯어볼게요. 이렇게 링이 8개가 들어있는데 직접 끼워서 쓰는 거예요. 베이스팜에는 이렇게 딱딱한 표지가 두개 있고, 내지가 조금 있네요. 이것도 두꺼운 거 보니까 일반 내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이고, 우선 끼워 보겠습니다. 커버 한쪽에 링을 조립해 주세요. 이게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이러다가 부러지진 않겠지? 이렇게 한개 꽂아줬고, 뒷면도 꽂아볼게요. 이렇게 다 꽂아줬고, 이제 다음은 표지를 꽂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한장 들어있나봐요. 저는 두 장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앞표지 하나만 있어요. 이 종이 하나만 파는 건 너무 비싼데? 종이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꽂아줍니다. 종이는 얇아서 그런지 잘 끼워지네요. 이렇게 표지 끼워줬고, 그렇다면 여기에 있던 두꺼운 종이들을 우선 뒤에다가 꽂아놔야겠어요. 얘는 무슨 용도이지? 쓰시는 분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벌써 편해졌네? 이렇게 꽂아서 안쪽에 내지를 채워서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잘안 닫히는 것 같지? 내지를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저는 우선 다섯 종류를 구매했습니다. 내지는 모조지 100g에 40페이지니까 20장이 들어있네요. 먼저 이거는 도트 속지예요. 요즘 다이어리를 찾아보다가 불렛 저널에 관심이 갔거든요. 그래서 불렛 저널을 한번 따라해볼까 싶어서 이런 도트 속지를 샀습니다. 엄청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내 맘대로 위클리. 심플하게 생긴 위클리로 골라봤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여분 칸이 있습니다. 공간이 조금 나누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동그라미 기록지. 이거는 리뷰 같은 거 적기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리뷰할 메인 키워드 적어주고 글자로 채워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이 한번 나누어져 있어서 여기에 사진을 붙이고 글씨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자유로운 한달 기록. 이거는 먼슬리 속지예요. 먼슬리 속지도 종류가 다양했는데 가장 심플한 걸로 골랐습니다. 먼슬리 다섯 줄 들어가 있고 요일 부분은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글자를 적어도 되고 스티커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에브리데이 24.
이거는 1시간 다이어리를 위한 속지예요. 근데 시간이 1시부터 25시까지 적혀 있습니다. 1시간 다이어리용 다이어리를 결정하기 전에 이 속지를 샀었는데, 이거는 적을 게 많은 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했는지 적어주고, 그거에 대한 다른 얘기도 적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속지들을 한번 끼워볼게요. 다는 말고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지 조금만 끼워보겠습니다. 우선 먼슬리 조금 끼워주고, 위클리도 꽂아주고, 데일리도 꽂아줍니다. 지금 이게 10장을 한 번에 넣고 있는 건데 잘 들어가네요. 이 속지도 데일리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일 하나씩 해서. 마지막으로 프리노트로 쓸수 있는 도트 속지도 꽂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40장 정도 넣은 건데, 오, 두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얇은 다이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겉에 딱딱한 표지 때문에 넘길 때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프리노트까지 꽂아줬어요. 근데 단점은 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여기부터 먼슬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앞에도 먼슬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릴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슬리에서 위클리 넘어갈 때 이렇게 짝짝이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싫으신 분들은 요두 장을 붙여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하나 더 있다면 내지가 생각보다 많이 얇아요. 모조지 100g이라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얇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원하는 속지로 조합해서 쓸수 있는 점이 너무 좋을 것 같고 내지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질리지 않게 바꿔가면서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 이렇게 쓸때 단차가 생기잖아요. 단차 때문에 글씨 쓰기가 불편한데 이거는 내지를 꺼내서 쓸수 있으니까 단차 없이 편하게 글씨를 쓸수 있어요. 그리고 속지를 뺄 때는 그냥 잡아당기시더라고요. 종이가 찢어지진 않겠죠? 오! 찢어질 줄 알았는데 안 찢어지고 완전 잘 꺼내져요. 근데 여기 위에 두 페이지는 조금 손상이 가기는 해요. 자주 꺼냈다 뺐다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던 다이어리인데 장점과 단점이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왜잘안 넘겨지지? 어쨌든 궁금했던 다이어리를 사봐서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은 라인님이 판매하시는 다이어리를 구매했습니다. 다이어리 두 개를 구매했고 이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조금 큰 사이즈의 떡 메모지입니다. 아까 영상 앞쪽에서 제가 1시간 다이어리를 고민하다가 다른 다이어리를 하나 사놨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다이어리예요. 이거는 라의 다이어리 1년형이고 사이즈는 가로 128, 세로 182, 그리고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우선 받고서 놀랐던 게 장수가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거든요. 26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철 양장에 하드 커버로 되어 있어요. 하드커버이긴 하지만 사철 양장이라서 180도 잘 펼쳐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책 등이 있어서 조금 힘이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내부 구성을 보여드리면 한줄 일기, 먼슬리, 그 다음에 위클리가 나와요. 먼슬리, 위클리 반복되는 구성입니다. 우선 먼슬리부터 보면 심플하게 생겼어요. 왼쪽에 리스트, 메모, 그리고 오른쪽에 헤비 트래커랑 무드 트래커가 있습니다. 다이어리 하나에 여러 가지를 표시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위클리가 핵심인데 1시간 다이어리로 쓰기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시간은 7시부터 24시까지 있고 칸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1시간 기록은 최대한 심플하게 하고 체크리스트랑 여분 칸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인님이 쓰신 거 보니까 스티커도 붙이시고 되게 알차게 꾸미시더라고요. 꾸미신 거 보고 혹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조금 신기했던 게딱 31일만 넣어주셨더라고요. 먼슬리 뒤에 위클리가 이렇게 일주일, 다음에 또 일주일, 다음에 또 일주일, 그러면 21일, 마지막 4주, 28일, 29, 30, 30일에서 끝납니다. 보통은 여기 뒤에 한번더 나오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 페이지는 없애시고 딱 31일씩 넣어주셨어요. 다이어리 꾸밀 때 비는 칸 남는 거 싫으신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줄 일기가 매월 시작 앞에 다 있는 거였네요. 저는 한줄 일기는 처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똑같은 구성으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내지는 100g이라서 엄청 두껍지는 않아요.
앞면에 프린팅이 조금 비치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꺼운 다이어리를 1년 동안 꽉 채워서 쓰면 너무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워너디스 다이어리랑 나눠서 쓸지 아니면 내후년에 쓸지 조금 고민이에요. 이렇게 1년치가 다 들어가 있는 엄청 두꺼운 다이어리입니다. 뒷면에 프리노트 없이 그냥 위클리로 끝나요. 그리고 이 하드커버가 무광이거든요. 이렇게 광이 없는 무광이라서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매하면서 독서 기록장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작은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엄청 작더라고요. 가로 95, 세로 148이고 가격은 9,000원입니다. 사이즈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철 양장이라서 잘 펼쳐지는 다이어리예요. 이렇게 잘 펼쳐집니다. 내지는 앞쪽에 이렇게 북 리스트 적을 수 있는 칸이 있고, 베스트 어워드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독서 기록 내지인데, 날짜, 책 이름, 무드, 플레이스를 적을 수 있어요. 무드랑 플레이스가 있는 게 조금 독특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의 기분과 장소를 적는 거라 되게 로맨틱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던 문장들 아니면 리뷰를 적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무지 페이지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외출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4년에 사용할 다이어리들을 보여드렸는데 용도에 맞는 다이어리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샀던 다이어리들은 잘 쓰지는 못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용도대로 쓰기 어려웠던 다이어리도 있고 너무 많은 종류를 사서 다못 채웠던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 쓸 다이어리도 조금 많아 보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기록을 해보려고요. 다이어리 사용하는 거는 인스타랑 유튜브 통해서 자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